아, 깔끔하게 안락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개성 네. 골드도 아, 바로 있지. 레디. 예. 액션. 액션. 와, 일단 너무하네. 아우, 대한권이야. 아이고, 저봐 와, 야, 이거 일단 한번 쭉 보세요. 아니, 여기는 이런 걸 스키 플로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를? 그렇죠. 예. 네. 층이 나눠져 있는 네, 스키 플로어. 공간을 층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와, 너무 이쁘다. 개성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있죠, 이거는. 개성 있어. 있어. 있고. 일단은 빛이 그냥 채광이 쫙쫙 들어옵니다. 채광 맞네. 채광 좋고요. 전등도 너무 이쁘네. 전등 개성 있고요. 이게 일단은 창이 다섯 개나 있어요. 아니 근데 김기방 씨 그 위에는 어떻게 닦아요 그러면? 위에요? 예. 짬. 목마. 아, 여기 목마도 가능한데 목마도 가능한데. 디스크와. 근데 신기한 건 앞에 벽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광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 얘도 건물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너무도 뚫려 있어도 불안한데. 그렇죠. 반속. 반 가리고 반 채광이야. 아니 노홍철 씨 앞집 반만인데 앞집 반만 가리고 반만. 일단 여기 특이하지 않아요? 이 공간이 저는 제일 들어올 때 제일 눈에 보이는데 여기 어때요? 여기? 그래 여기가 지금 독특한 공간이야. 이건 딱 그거네. 서재를 원했어. 서재를 원했지. 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책장만 놓으면은 방이네. 이게 제일 필요한 거 말이야. 너무 이상해. 네. 여기 이게 이 아래가 다 수납이야. 다 수납. 심지어 이 발 아래까지 다 수납이야. 진짜 농담 안 하고 침대 1인용 하나 놔준대. 아, 그 정도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너무 농담인 것 같은데 저거는? 농담 과하시네. 제가 지금 번뜩 떠오른 건 딱 이 요리하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와, 내가 이 맛에 돈 벌지요? 이거 너무 좋다. 와. 예. 아, 지친다. 어, 피곤해. 이렇게 기지개를 딱 켠다. 저도 마침 이게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실루엣봐. 아, 뭐야. 공포영화야, 뭐야.